자, 이송 형태에서 가공 경로간 이송 형태를 지정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지금 스텝하고 부드러운 것을 확인을 해 봤는데요. 이게 이제 부드럽게 스텝, 그 다음 램프 이송, 그 다음에 형상 형태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예를 하기 위해서 아까 바운더리를 지정을 했었는데, 바운더리를 다시 전체로 이걸로 바꾸겠습니다. 이걸로 바꿔서, 뭐야? 이 선택되면 안 되겠죠? 바운더리가 한 번에 선택이 돼야 되는데, 아닌데? 선택됐죠. 아까 한 번에 선택이 안 돼서, 다시 이제 재생성을 하게 되면, 아까 특정한 부위가 아니라 이제 전체를 잡았어요. 이제 잡았는데, 잡아서 이제 여기서 이제 진입 복기 부분을 볼 텐데, 지금 원호 형태로 진입되어 있고 스텝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지금 부드러운 형태는 아까 봤고, 스텝 봤고요. 이제 램프 이송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램프 이송을 하게 되면 이제 진입 복기가 이제 비활성화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른데, 이 램프 이송에서 0으로 되어 있으면 그냥 그대로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램프 길이 값을 주게 되면, 내가 2를 주겠다 체크하면, 시작하는 위치하고 좀 비슷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접근 길이가 0인데, 램프 길이가 2를 주게 되면, 약간 옆으로 시작하는 위치에 경사지게 내려가면서 진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공구가 내려갈 때,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이게 경사지게 들어간다. 이게 수직으로 딱 내려간 게 아니라, 그 시작하는 위치를 경사지게 데려가겠다. 이 위치에서 경사지게 내려가면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쭉 돌고 나서, 복귀할 때도 경사지게 다음 위치까지. 지금 여기에서 경사지게 내려간다는 얘기죠. 경사지게 이렇게 다음 경로까지 경사지게 내려간다. 그 경사지게 내려가는 거리값, 그 거리값을 지금 2로 줬거든요. 약간 수직으로 내려가는 것보다 경사지게 내려가면 아무래도 이제 윗날에 부담이 좀 덜 하겠죠. 그런 차원에서 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 조건에서 이제 형상 형태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정사각 작업할 때 이제 그 대상 곡면을 부드럽게 이제 넘어가면서 작업하기 위해서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걸 체크하고 재생성을 해보면 지금 보시면은 경로가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 시작을 해서 쭉한 바퀴 돌았어요. 돌고 나서 그 다음 경로, 여기서 끝나고 나서 다음 경로 위치로 갈때이 옆에 있는 곡면에서 지금 0.5를 줬기 때문에 0.5만큼 옵셋된 곡면을 그대로 따라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윗날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랜드면 같은 게 상관이 없는데, 얘는 이제 조금, 좀 그러겠죠. 그래서 내려가면서, 면을 따라가면서 작업할 수 있다. 쭉면 따라서 진행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도 면을 따라가면서, 면에 따라가면서 진행한다. 이게 이제 그 조건에서 형상 형태로라는 기능입니다.